샴페인은 랭스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 오빌리의 수도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다. 큰 수도원이었으나 지금은 예배당만 남아있다.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. 샴페인 발명자의 무덤이다. 이 수도원의 주방 담당 수도사였던 돈 페리뇽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탄산가스를 병 안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. 중앙 부분에 또 하나의 무덤이 있다. 샴페인을 대중화시킨 사람의 무덤이다.